보마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난리 났습니다. H생명에서 누구나 필요한 수술비 종신 보험이 8월 말까지만 판매가 가능하고요. 9월달 역시 판매가 가능하지만 이 수술비 종신 보험이 보장이 아주 많이 축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1분 안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주계약이 20년 갱신으로, 갱신형이다 보니까 뭐 좀 선입견도 있고 좀 안 좋아하신 분도 있는데요. 일단 보험료 자체가 매우 저렴해요. 이 모든 수술비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2만원대, 3만원 미만이란 겁니다. 자, 일반 사망 1000만원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암, 일단은 관열, 비관열로 나눠져서 1100만원, 그리고 비관열은 450만원, 수술시에요. 물론 진단금이 아닙니다. 또 내혈관 수술했을 때 1100만원, 그리고 비관열은 450만원 가져갈 수 있고요. 심장질환 또한 관열 때는 1100만원, 비관열은 450만원까지 보장을, 충분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보호망님, 관열, 비관열 그러면 구분된 게 어떤 건가요? 하고 저한테 질문해 줄 수 있는데요. 일단은 비관열은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이 모두 다 비관열에 속하고요. 이 세 가지 외의 것들은 모두 다 관열에 속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40대, 50대, 특히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하는 게 관절염. 근데 한쪽 당 19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양쪽은 380만원. 여기서 가장 큰 대박은 뭐냐면요. 50대 가장 많이 하는 수술 1위가 백내장이에요. 근데 손해보험도 그렇고 생명보험도 그렇고요. 양안 두 개 합쳐서, 두 쪽 다 합쳐서 200만원이 최고인데, H생명 같은 경우는요, 일단 백내장 한쪽 다 일단 150만원, 두 쪽으로 양안 수술했을 때 무려 300만원 보장, 일단 생명 손해보험 업계에서 가장 많이 되는 수술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갑상선 질환도 330만원 보장이 가능하고요. 대장 용종 60만원, 그리고 치액 수술 110만원, 요실금 110만원, 인공관절 390만원, 녹내장 250만원, 회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 여기다가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솔직히 인공관절 치환술 많이 하거든요. 이럴 때 한쪽 다리 했을 때 390만원, 두쪽 합치면은 아무래도 780만원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나와 있는데요. 20세 남성 기준으로 26,000원, 여성분들은 23,000원대, 30대는 29,000원, 여성분들 역시 29,000원대, 40대는 거의 다 38,000원대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되고요. 50대는 52,000원 정도, 60대는 62,000원 정도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다가 20년 완납 시에는 93% 정도, 그냥 거의 다 환급을 거의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생명에서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거든요. 꼭 손해보험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종수수비는 생명보험의 아주 고유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에서 아주 저력을 다해서 8월 말까지만 이제 보장이 아주 튼튼하게 보장을 가져갈 수가 있고, 9월부터는 보장이 축소될 예정이니까 여기서 가장 포커스는 관절염, 백내장, 갑상선 질환 시에 아주 폭넓고 보장한도가 높게 가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는 보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